출발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3월 9일 대선 승리로 반드시 박경호 위를 바로 세워! 예, 형님! 와, 멈춰주라고, 빨리! 이제 코로나는 큰 규칙이든 작은 규칙이든 우리가 합의한 것이니 지켜야 하고, 특히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작은 규칙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겁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규칙일지라도, 정말 경미한 합의일지라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하는데 가장 먼저 어기고 있습니다. 자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남중 안 보려고 하는데, 제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도 자꾸 마스크를 벗어서 경기도 오면 내가 탄소가 되니까 경기도 가서는 꼭 쓰라, 방역당국이 수없이 지적하고 과태료 부과한다 해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가 어긴 거 뭐가 문제냐, 이게 공정합니까?